네,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대변인 이은혜입니다. 오늘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 규칙 개정 관련한 논평 준비했습니다. 그 논평 읽기 전에 윤종호 전 국회의원 구상금 면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민중당 전 원내대표인 윤종호 전 의원이 코스트코 구상금을 면제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윤종호 의원은 울산 북구청장 재임 당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코스트코 입점을 반려했습니다. 코스트코는 북구청에 손배소를 제기했고 북구청은 윤종호 개인에게 4억 6백만 원을 구상권 청구했습니다. 민중당 당원들과 울산 주민들은 그간 윤종호 의원에 대한 면제 청원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주민 11,257명이 청원에 동참했고 오늘 오전 북구의회는 윤종호 의원에 대한 청구를 면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신 울산 주민 여러분과 북구의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북구청의 결단입니다. 북구청이 주민과 북구의회의 뜻을 존중해 합당한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또 골목 상권을 지키는 진보 행정으로 피해받은 제2의 윤종호가 나오지 않도록 대형 유통점 허가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 강화도 하루속히 억제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소신행정을 펼친 윤종호 의원의 정치가 바로 민중당의 본 모습입니다. 민중당은 앞으로도 서민의 편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논평 읽겠습니다. 논평. 노동자 월급 빼앗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개정 강력 규탄한다.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일이 줬다 뺏는 것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그것이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그나마 남겨뒀던 25%의 상여금마저도 빼앗아가게 만들었다. 줬다 뺏는 것도 모자라 원래 가지고 있던 것도 빼앗아가라고 정부가 부추기는 꼴이다. 매월 전기상여금 25%는 원래 최저임금에 포함되니 문제가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치졸한 변명이다. 더군다나 지난번 최저임금법 개혁으로 사업자가 마음만 먹으면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취업 규칙을 바꿀 수 있게 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는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두 번 울리는 개정이다. 속도 조절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걸더니 아예 후진을 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 원을 왜 공약했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600만 저임금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려면 최저임금을 적어도 1만 원은 받아야 한다는 것, 또 그 노동자들이 지갑을 열어야 우리 경제도 활력을 띈다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 아닌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이렇게야 달라서야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믿겠는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딴 데서 찾지 말라.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 치는데 정부는 재벌 대기업 눈치만 살핀다. 보수 언론의 프레임에 갇혀 민생과 더욱 멀어지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고 이명박 박근혜식 경제정책으로 퇴보 중이다. 사회 대개혁과 노동 존중은 빈 구호가 되어 구석에 처박혔다. 겉만 번지르르 한 촛불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노동자들은 속이 터진다. 이미 민심은 들끓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부디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노동자 월급 빼앗는 시행규칙 개정 즉각 철회하라. 2018년 12월 21일 민중당 대변인 이은혜. 이상입니다.